이번 시간에는 전자기 영역에서 미적분을 활용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전하 Q로부터 점 A와 B 사이의 전위차를 구하여라. 우리가 임의의 점 R에서의 전기장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벡터 표현을 써주고요.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제곱분의 전하량 Q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때 플러스 Q라는 양전하는 전기장의 방향이 원점에서부터 방사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단위 벡터 R 벡터를 써주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와 B점 사이의 전위차인데요. 전위차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전위차를 V라고 써주고요. V는 전기장을 이와 같이 적분 형태로 써준 것을 이제 그 전위차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전하가 구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좌 표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구좌 표계에서의 DL에 해당하는 값은 DR, R의 단위 벡터로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위차를 구해주면 자, 여기에서 전위차 A부터 전위차 A와 B점 사이의 전위차를 구하면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이때 전기장 E에 DL이라고 써주었는데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그 다음에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아까 R 제곱분의 Q라고 했었지요. 그걸 써주시고 그 다음에 DL은 R방향의 그 길이 증가분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길이 소가 되겠죠. 그리고 단위 벡터 전기장도 방향은 R방향입니다. 그리고 DL도 방향이 R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방향의 벡터를 스칼라 곱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와 같이 간단한 형태로 다시 써줄 수 있습니다. Q 나누기 4파이 엡실론 0분의 R제곱분의 DR. 자, 얘를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데요. 4파이 엡실론 0분의 Q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줄 수가 있고요. 자, R제곱분의 1을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겠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B부터 A까지의 위치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Q 나누기 4파이 엡실론 0분의 요 A에서의 R을 우리가 RA, B에서의 위치를 RB라고 써준다면 R분의 1 마이너스 RA분의 1 마이너스 RB분의 1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전위차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다음 문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점전하가 있다고 하자 R이 A에 비해 아주 크다고 가정했을 때 P점에서의 전기 포텐셜은 V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2분의 3승분의 EKQAY이다. P점에서의 전기장의 X성분과 Y성분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전기 포텐셜은 V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2분의 3승분의 EKQAY입니다. 자, 여기에서 K는 쿨롱 상수입니다. 그리고 Q는 전하량입니다. 이 경우에 플러스 전하 Q가 A 위치에 마이너스 전하 Q가 마이너스 A 위치에 있습니다.
요 A는 전화가 위치한 위치의 그 좌표입니다. 따라서 이세량 모두 상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 포텐셜은 지금 X와 Y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전위는 스칼라 양입니다. 전기장과의 관계는 V는 전기장 E를 DL에 대해서 적분해서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취한 것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얘가 나중 전위 빼기 초기 전위로 이제 그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평행판 축전기를 이용을 하면 한쪽 평행판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을 시키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을 시키는 경우에 이제 이때는 모든 전하 플러스 Q, 마이너스 Q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요. 부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 요 사이에 전기장은 일정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전기장을 형성했을 때 플러스 전하 Q를 놓게 되면 이 전하는 전위가 높은 쪽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얘가 전위가 높은 쪽, 이쪽이 전위가 낮은 쪽, 하이와 로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 전위에서 초기 전위를 빼면 이 경우에는 이 값이 음수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위차라는 값을 양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덧붙여 주는 것입니다. 이 공식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전기장 E가 주어졌을 때 전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전위를 알고 있을 때 전기장을 구하려면 역으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위 V를 R로 미분을 한값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전위가 x와 y라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위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 c, e의 x 성분이 되겠고요. 전기장의 y 성분은 전위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 c, 바로 e의 y 성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두 개의 성분을 모두 구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E의 X 성분을 구하면 라운드 DV, 라운드 DX는 자, 이 경우에 위에서 본 전위 표현에서요. EKQA는 모두 상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KQA는 모두 상수고 지금 이것이 X에 대한 편미분이기 때문에 Y도 역시 상수로 간주해서 앞으로 빼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X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요 부분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차수를 하나 내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를 이제 그 다시 한번 미분을 해주면 2x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전체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요. 마이너스 E K Q A의 Y 곱하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앞에 플러스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E 있으니까 지워주고 3X 나누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승. 여기선 지금 분모로 들어왔으니까 요 마이너스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y제곱의 2분의 5승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이차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요. 이에 y 성분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라운드 dv 라운드 dy는 앞에서처럼 마이너스 2 k qa는 상수로 앞으로 빼줄 겁니다. 그리고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는데요. 이번에는 위에 분자에 y가 변수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2분의 3승. 이와 같이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편미분을 미분을 하는데요. 몫의미분법을 이용을 합니다. 자, 몫의미분법은 함수가 g분의 f라는 녀석을 미분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합성함수의 미분은 분모의 함수를 제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산물에도 위아래가 있으니까 형님 먼저 미분해주고, 아우는 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우를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법을 이용을 하면요. 그래서 요그 미분에 대한 거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dy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2분의 3승은, 좀 긴데요. 분모를 제곱을 해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3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님 미분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우는 좀 기다립니다. x제곱 y제곱의 2분의 3승 빼기. 그 다음에 y 써주고요. 이번에는 이제 분모를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2분의 3승. 지수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2분의 1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미분해주면 2y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모 분자를 다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나누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2분의 5승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자를 한번더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값은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2분의 5승이 되겠지요. 요 앞부분에 우리가 잠깐 밀어서 써줬던 얘를 다시 이렇게 앞에 붙여주면요. 전기장의 y 성분은 마이너스 2 k q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나누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2분의 5승이라는 최종적인 전기장의 y성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과 같이 기전력이 V이고 내부 저항이 R인 두 전지가 저항 R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 저항 R이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회로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회로도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회로가 주어졌을 때 저항 R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우리가 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항 R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저항 R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의 저항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항 R이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이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항 R이, 저항 R이 얼마일 때 전력이 최대가 되느냐라는 극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회로에서요, 분기점을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점을 B점, 이 점을 C점, 이 점을 D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바로 회로에서 분기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저항 R에 흐르는 전류 IR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긴 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전지의 플러스극이고, 짧은 부분이 전지의 마이너스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몰 R로 표현된 녀석은 모든 전자 소자에는 저항값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저항값이 아주 작을 때는 무시하지만, 그 저항값 까지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이 전지의 내부 저항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모두 구해 보면, 자, 요 위에 부분에서는 전류 스몰 i가 이와 같이 흐른다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전류 i가 흐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키르이호프 법칙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분기점에서 키르이호프 법칙, 그 분기점 법칙을 이용을 하면 분기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와 같아야 합니다. 이 나가는 전류를 우리가 R에 흐르는 전류라고 해가지고 IR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IR은 키르이호프 법칙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전류 스몰 i를 다 더해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ABCD라는 폐회로를 가정을 했을 때, 키르이호프 법칙의 두 번째 법칙인 폐회로 법칙을 이용을 하면, 폐회로 법칙에서는 그 회로를 그 전체 통과하는 전압 강하의 합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하면 저항 R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EI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키르이호프 법칙의 분기점 법칙에 의해서 전체 전압 강하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류 스몰 i로 그 전지에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전압 강하는 IR, 옴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 라지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흐를 때 전압 강하는 그때의 R에 흐르는, 그러니까 저항 R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저항값이 되겠죠. 이때 요 저항 R에 흐르는 전류는 스몰 i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i의 r 플러스 e i r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전류 i는 이와 같이 전이차 나누기 ER 플러스 스몰 R로 써줄 수가 있고요. 이때에 지금 얘는 저항들이 소비한 전이차고요. 그것이 뭐와 같아야 하냐면은 전지가 공급하는 전이차 V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V 나누기 ER 플러스 스몰 R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소비 전력 P는 R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을 해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I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몰 I 대신에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4 RV 제곱 나누기 2R 플러스 내부 저항 스몰 R 값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값이 얼마일 때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되느냐는, 즉 극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요 저항 P를 이번에는 R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그 미분 값이 0이 될때 이제 그 값이 되니까 그때의 R 값이 바로 그때의 그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V의 제곱은 상수임으로 앞으로 빼주고요. 이 경우에도 역시 앞에서 했던 몫의 미분법을 이용을 하면 2R 플러스 20R의 4승 분의 자, 위에 미분, 그 분자를 미분하면 R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를 그대로 써주고요. 2R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이번에는 R을 그냥 써주고 분자를 미분을 하지요. 그러면 두 배의 2R 플러스 R의 차수는 1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서 다시 한번 R을 미분하게 되니까 2가 한번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일 때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0일 때를 살펴보면 2R 플러스 R, R을 하나씩 지워주, 괄호를 하나씩 지워주도록 하면 마이너스 4R이 0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몰 R이 두 배의 R일 때, 그러니까 내부 저항 값이 부하 저항의 두 배일 때, 그 소비 전력 P는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 소비 전력을 구하면, 자, 여기서 R이 두 배의 스몰 R일 때를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대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R의 제곱 분의 4 곱하기 2분의 스몰 R 곱하기 V의 제곱일 때, 즉 정리하면 2R분의 V 제곱일 때가 최대 전력이 되겠습니다.